제목,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목, 중독.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제 그 저희 그 TV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초등학생들이 쓴 재기발랄한 동시. 맞습니다. 두 편을 저희가 이제 읊어봤는데 네. 들으시면서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뜨끔하죠. 네. 아빠의 존재는 뭐 투명 인간이요. 네. 엄마의 잔소리는 중독으로 느껴진다는 이 한탄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소통 부족으로 가족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속 시원한 해결책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함께라 더 즐거운 가정의 달 5월. 하지만 당신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녀에게선 전화 한 통 없고 평생을 함께 산 부부는 남보다 더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 꽉 막힌 관계를 풀어보려 해도 돌아오는 건 화와 오해뿐인데요. 가족 간 소통과 단절의 벽에 부딪힌 5060 세대. 평생 내 편일 것 같은 가족이 왼수처럼 느껴질 때. 불통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소통의 기술. 어디 없을까요? 김창욱 소통 전문가. 김대현 가족 소통 전문가. 개그맨 문영미와 함께 알아보는 가정의 달 특집. 만사 형통하는 우리 가족 행복 소통법. 가까워서 더 용기가 필요한 한마디. 오늘 먼저 건네볼까요?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가 더 꽉 찼습니다. 네, 꽉 찼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저희가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또 분들을 좀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아버님 저 끝에 아버님. 네. 동굴에 혼자 앉아 계신데요. 그러니 계신데 5월 네. 가정의 달 어떻게 좀 여러 날들이 있잖아요. 5월에는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어버이날 저희 친구들 카톡이 아주 불이 났습니다. 네. 아, 어떤 친구들은 뭐 자녀들한테 아주 좋은 선물 받아서 올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가족들과 함께 맛집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 사진 올려놓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제주도 여행 가서 아주 좋은 환경을 올려놓고 해서 굉장히 뭐 경쟁하듯 좋은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저희 두 아들은 전화 한 통화 없었으니까 아주 많이 서운했습니다. 네. 아, 전화 한 통화가 왜 없었나요? 글쎄요, 뭐 다들 뭐 하나는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하고 있고 아. 또 한 명은 좀 업무상 바쁘다 그러는데 네. 그래도 좀 전화는 한 통화 했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네. 전화가 안 와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네, 아버님의 이제 애틋하고 좀 서운한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그 문제 없는 가정은 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길어지면서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그런 가족들은 더 만나기가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집은 뭐 너무 붙어 있게 돼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집은 너무 못 만나서 힘들기도 하고 네. 그만큼 뭐 상황이 이렇게 좀 특수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전에보다 더 이제 소통이 중요해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소통 전문가 김창욱 선생님 그리고 김대현 선생님은 네. 가정의 달에 가족하고 소통을 아주 멋지게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떻게 뭐 좀 추억이 있으셨나요? 저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가족 소통 전문가니까 네. 특별히 뭐 5월 달에만 특별할 게 없어서 그냥
무난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 늘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통이 늘 원활하군요. 아, 그렇죠. 아,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분 궁금합니다. 김창욱 선생님. 네, 저는 네. 뭐 돈 나갈 때가 좀 많더라고요. 아, 여기저기. 네, 이제는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네. 아이들도 있으니까 네. 위아래로. 위아래로 나가야 되니까. 그걸로 일단 소통이 물꼬를 트셨군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코로나가 와서 한 1년 가까이 계속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던 용돈을 못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희한하게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더 또 좀 머뭇거려지더라고요. 아, 걸기가. 네. 아,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좀 서먹해지는 게 많아지고 뭔가 좀 서운한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같이 있어서 서운하고 떨어져서 서운하고 이런 일도 많아진 것 같아요. 윤영민 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가정에 따라 뭐 지낼 게 뭐 있어야지. 개뿔 뭐 가정이 있어, 가족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꽉 찼다 그래서 아 나한테 그러는 건가? 이게 확 찬 게 나가 꽉 채웠나? 이런 생각 들고 5월하면 또 뭐 가정의 달 엄청나잖아요. 행사들도 많고 네. 뭐 장미꽃 확 피고 맞아요. 나만 외로워. 진짜 아. 외로워 있는. 그러니까 독신이시라 오히려 이제 가정의 달 5월에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옆집 가정들에서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네. 조금 더 그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분들과 함께 오늘은 가정의 또 여러분의 가정의 속사를 좀 꼼꼼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유튜브 댓글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통해서 저희에게 질문 남겨주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선별해서 저희가 방송 후반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소통 전문가 김창욱 선생님을 이 앞으로 모시고 강의부터 한번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를 청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창욱입니다. 그 동의보감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네, 그래서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 인간관계가 아픈 거에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이 안 되는 것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래요. 사람들이 보통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힘드니까 야 이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아 이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세대에 우리가 좀 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아 자식들은 좀 잘 돼야 되는데 애들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잘 산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 돈이 많은 집에 가면 야 걔네 되게 잘 살더라 뭐 진짜 아파트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은 건 잘 사는 건 아니래요. 돈이 많은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자. 부자. 네. 그럼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죠. 그러면 잘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알아봤더니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다. 오. 사이가 좋다. 네. 돈 많다고 다 부부 사이 좋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돈 없고 부부 사이 안 좋은 집은 천지로 많습니다. 네. 돈도 그러면 네 가정인데요. 돈이 많고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고 돈은 좀 없는데 부부 사이가 또 좋은 집이 있고 돈도 없고 부부 사이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제가 지금 뭐 어떤 걸 하나 발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오, 네? 진짜요? 네, 대한민국에 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있구나. 좋은 집이 있어요. 마치 그 구정돼서 내려오는 이야기 같죠. 전설. 네, 그러니까. 아, 전설의 그 부부. 있어요. 네. 한반도에 한 7 정도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은 특징도 있대요. 서로를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르는 집은 100% 부부 사이가 좋은 거래요. 아. 호칭은 뭐예요? 남들 다 부르는 말. 네. 뭐 여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자기야, 누구 씨. 애칭은 자기들만 부르는 은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60년 넘게 결혼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버지 86, 어머니 83 되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을 누구 아빠 여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애칭이 있어요. 항상 애칭을 네. 쓰셨는데 화상이라는 애칭을 많이 썼습니다. 화상? 화상. 화상 덩어리 화상. 화상. 네, 그리고 말종이라는 애칭도 많이 쓰셨어요. 말종 앞에 뭐가 들어갔죠? 이런 말종. 인간 말종. 자,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는 그렇게 평생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 함께 사셨을까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더니 너희들 때문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이혼을 골? 수백 번. 백 번. 골 천 번도 했지. 천 번. 저희 엄마랑 숫자가 똑같으시네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가 이별을 안 해서 살아서 저는 어떻게 성장했나 봤더니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낮은 자존감은 또 바로 무언가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높은 자존심입니다. 자,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다르거든요. 자존감은 내가 소중함에 대한 느낌이고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 이런 느낌입니다. 나 잘났어. 나 이대 나왔어. 나 똥배 나왔어. 나도 뭐 나왔어. 자,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잖아요. 그러면 남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나 상처받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나랑 경쟁 업체인 사람은 인정이 잘 안 돼. 그거 너무 좋다. 이렇게 잘 안 돼요. 흠집내죠. 그렇죠. 흠집내죠.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려고.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러면 함께 살기가 어렵죠. 연인이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을 자꾸 낳거든요. 아이만을 낳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분위기가 뭔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것은 또 무언가를 낳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혼을 좀 잘할 수 있고 좀 집안에서 좀 이렇게 그 사이가 좋은 집을 봤더니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몇 년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막 난다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 충청도에 가면 계룡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3군 통합본부예요. 거기에서 이제 장군님들 강연이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웃는 거를 보니까 좀 되게 독특하게 웃더라고요. 강사가 웃기는 얘기를 해도 먼저 웃지 않아요. 별이 하나이신 분은 옆에 별이 두 개이신 분이 웃는지를 먼저 보고 그분이 이렇게 웃으시면 이렇게 그분도 이렇게 어머. 그리고 이게 되게 독특한 군대 문화네. 그리고는 이제 강연이 재밌게 끝났습니다. 대령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장군님들 없이 편안하게 우리끼리 팥빙수 한 그릇 하재요. 여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팥빙수를 먹으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김 선생, 전쟁이 나서 승리를 하려면 군인이 뭐가 좋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첨단 무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첨단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인 아닙니까? 그치. 자,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군기. 군기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군기로만은 전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높아야 되냐면 사기가 높아야 됩니다. 자, 군기하고 뭐가 높아야 된다고요? 사기. 사기가 높아야 돼요. 네. 아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생방인데 이게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 모두 다 당황하잖아요. 당황하고 사기가 떨어지죠. 사기가 떨어지죠.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뭐 좀 군기가 빠진 거 아니야, 이거? 사전에 미리 점검을 했었어야지.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 군기를 잡으려고 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님, 우리 총장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군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총장님 나가시잖아요. 사기가 올라가고 군기가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휘관은 군기와 사기를 동시에 올릴 것이냐.
거기에 참된 역량이 있어요. 저는 부모의 참된 역량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스승의 참된 역량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 배우자의 참된 역량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결혼에. 근데 정말 중요한 궁합은 제가 보기에 언어의 궁합입니다. 무슨 궁합이라고요? 언어. 언어의 궁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의 궁합이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나의 사기를 꺾어버려요. 맞아. 흔히 말해서 방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라고 추천하냐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저녁에 의자 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저녁에 왜 의자를 사지 말라는 걸까요? 뭘까요? 몸이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가 다 좋아 보인다는 거죠. 우리 동양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맞아. 이건 먹는 거니까 바로 이해하시네요. 그렇죠.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면 어떻게 되죠? 엄청 다 사죠. 다 사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음식을 많이 남기게 된다고요. 외로워서 결혼하면 남자를 보는 눈이 떨어져요. 절단나. 절단이 납니다. 절단하는 게. 네. 그리고 나 너무 친정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어. 아. 그래서 남자를 선택해도 실수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남자는 군대에서 사귄 여성과 헤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사귀었으니까? 외로워서 군대에 있을 때는 모든 여성이 다 예뻐 보였겠죠.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눈을 뜨게 될 거죠. 천지야.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결혼이라는 걸 선택해야지 다시 자녀에게 좋은 것도 낫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언어의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저는 남자분들이 말입니다. 결혼하고 후회하는 거를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어떤 이유로 결혼했나 봤더니 남자분들은 결혼할 때 뭘 좀 많이 묻죠? 뭐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할 때 여성을 이쁘냐? 외모? 그렇죠. 이렇게 야 뭐 좀 좀 질서 지켰냐? 이렇게 나 질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근데 이게 왜 지혜롭지 못한 방식일까요? 자 자기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외적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뇌가 1년 3개월 전후가 되면 똑같은 정보에 의해서는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1년 3개월이야. 감흥이 없구나. 생물학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자체로는 감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되게 예쁘다고 느껴서 잘해줬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오빠 나 우리 PD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때는 남자가 잘해줄 수 있다고요. 그쵸. 자기가 결혼하면 좀 쉬어. 나 자기 힘든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난 자기 마음 다 알아. 자기가 정말 피곤했을 거야. 그러면 마음이 너무 좋다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변할 수 있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자기야 세상 다 힘들어. 지금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리고 자기네 PD님은 자기 때문에 더 힘들어 지금. 내가 자기랑 살아봤잖아. 굳히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 내가. 자기 그 프로 그만두면 나랑 그만두는 거야, 정말. 진짜. 나 혼자 힘들어 못한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신경질 나. 자, 그럼 여기에서 뭐 때문에 이 말로 사기를 떨어뜨려버렸다고. 근데 왜 남자는 변했을까요? 남자는 변한 게 아니죠. 남자는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아. 그때 이상했던 건가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도파민이 나올 때, 사랑의 호르몬이 나올 때 그 남자의 언어값이 변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핵심 기술, 결혼하시기 전이라면 모국어가 좋은 남성을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부모로부터 좋은 일상의 언어를 물려받은 남자가 여성과 좋은 가정을 이루기에 좋은 조건인 건 확실합니다. 모국어.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 남편 집에 재산을 보지 말고 뭘 보시라? 모국어. 언어값을 보시라.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못 들어보니까
그냥 뭐 집이나 보고 어느 대학 나왔나 보고 뭐 건물 있나나 보고 뭐 한 달 전에 상견례 어른들하고 해서 뭐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몇 달 살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종자가 똑같네요. 가져가십시오.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왜요? 언어를 안 봤으니까. 언어의 궁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성